경북 상주시 BTJ 열방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상주에 간적도 없는 사람이 참석 명단에 포함되거나 명단에 없던 사람이 관련 확진자로 밝혀지는 등 곳곳에서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학순 기자입니다. 청주시 용암동에 거주하는 구본환 씨. 구 씨는 최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보건소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상주시가 제공한 열방센터 방문자 명단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구 씨는 종교도 없고 상주에 가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튿날 검사에 불응할 시 행정조치 대상이라는 얘기에 진단검사를 받았고 결국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에 구 씨는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 심지어 회사 주소까지 열방센터 명단에 어떤 과정으로 담겼는지 의문과 함께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방역록에 제 회사, 제 이름, 그리고 전화번호, 회사 주소가 적혀 있다고 하니까요. 가장 기본적인 이제 추정하는 건 제가 이제 제 명함을 누가 활용을 했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아니면 뭐 저를 아는 예전부터랑 뭐 안면이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회사가 어디 다니는지도 알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명단에 없지만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열방센터 방문자로 확인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도내 1424번 확진자 역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차 명단 등을 통해 열방센터 방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14일 오후 4시 기준 도내 열방센터 방문자 127명 가운데 17명이 확진됐고 가족 간 전파 등이 이어지며 모두 155명이 N차 감염됐습니다. 충북도는 이들 가운데 명단에 없는 확진자도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동 경로와 GPS 등을 이용해 연결 고리를 찾아낸다는 계획입니다. 양성 나온 사람하고 접촉이 된 사람이 그럼 155명이니까 꼭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이 안에는 우리 명단에 없는 사람들도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물론 N차 감염에 의해서 나오기는 했지만 이 안에는 상당수의 많은 종교와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명단에 없었어요. 열방센터 방문 명단 일부가 허위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14일 오후 4시 기준 열방센터 방문자 127명 중 11명이 검사를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HCN 뉴스 정학순입니다.